등장을 합니다. 자기가 잡은 동물, 자기가 잡은 것들을 항상 이렇게 어깨에 맨다든지 기념하기 위해서 밑에 깔아놓든지 뭔가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오르란 우리 유진이는 왜 사냥을 기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가요. 이제 사냥개 같고 총도 사냥할 때 쓰는 도구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조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X였죠. 자, 과연 사냥을 기념하는 걸까요? 아닐 것일까요? 자, 유상무 씨 계속 사냥을 기념하고 오라고 오빠 믿으래요. 네. 오빠. 자. 갑자기 또 똘똘이 우리 준호가 다시 오라고. 자, 어떻게 했을 거예요? 자, 시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주세요. 네, 준비. 진짜? 하나, 둘. 다시 들어주세요. 다시 내려가.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 올! 오가 나왔습니다. 올! 사냥을 기념하는 사진이라는 얘기죠? 네. 바꾸실 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한 번만. 없어요? 없어요? 정답은 S입니다! 정답은 S입니다, 여러분. 자, 교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작품의 제목은 앤드류 부부 초상화예요. 예, 이 두 사람이 부부입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막 결혼한 신혼부부예요. 그래서 사이가 안 좋은가 봐요. 표정이 안 정략 결혼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냥은 지금 남자가 총하고 개를 데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냥이라고 하는 게 부유층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자라만하고 들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부유한 거예요. 네, 뒤에 있는 게 다 이 사람의 사유지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예, 상당히 부유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시집 잘 갔네요. 잘 갔네요. 이런 남자 어디 구하고 있는데. 여자가 이런 것 같아요. 천박한 것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당시로서는 상당히 드문 구성이에요. 근데 이 케인스보로우가 원래 풍경화가로부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수상화가로 등단을 해서 이제 인기를 얻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교수님 말 중에서 이번에 문제가 좀 나가겠는데요. 다음 퀴즈인데요. 자, 여러분. 그림 속에 밀단이죠, 밀단. 네. 밀이죠. 예. 밀단으로 이렇게 지금 묶어놨습니다. 네. 그림 속에 밀단은 부부의 장수를 상징한다. 다른 걸 상징할 거다라고 하면 X입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오, 우리 어린이들은 다 밀단은 장수 상징할 거다. 그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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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떤 얘기인데? X죠. 밀단을 보시면 이렇게 황금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건 돈을 상징하는 거죠. 부유하다는 거. 재산을 얘기하는 거. 아, 장수가 아니라 재산일 거다. 장수가 아니고, 예, 돈. 돈일 것이다. 그럼요. 저것도 역시 많다라는 거를 상징할 것 같기는 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따라 X 드려야 될 것 같아요. X로요. 자, 그럼 오늘. X요. 자, X를 했는데 여러분, 이번 문제를 틀리게 되시면. 다 틀리면 주관식 안 가고 그냥 끝납니다, 여기서. 네. 그러면 그 전에 마쳤던 왕 자리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팀이 오늘의 창의력 왕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자, 준비. 자, 여러분. 마지막 선택입니다. 최종 선택. 하나, 둘, 셋. 선택. 정답은. 유진이는 왜냐면 친구들을 많이 따라해 준 거예요. 오라는 거죠. 친구들의 80% 이상이 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녀팀과 똘똘이팀만 주관식에 진출했습니다. 잘했어요. 예, 선생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지금 앞에 밀단이 놓여 있는 거는 사실은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밀은 이 서양인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풍요로움,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움과 또 이렇게 많이 묶어져 있다라는 거는 먹을 사람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풍요와 자산의 상징입니다. 아, 자산은? 예. 그럼 여기서 마지막 주관식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풍경화로 유명했던 토머스 게인즈 버런은 이 작품을 통해 풍경 초상화라는 새로운 장르로 명성을 떨치게 된다. 하지만 의문 한 가지. 그림 속 여인의 손이 수상하다.
무릎에 올린 여인의 손과 드레스가 미완성인 것. 왜 작가는 그림을 미완성인 채로 남겨놓은 걸까? 미완성 여성의 손에 올렸을 때 어울리지 않는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뭔지 한 개씩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팀이 대신 선택한 건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자,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뭐냐부터 하나씩이에요.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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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똘이는? 고양이. 고양이. 아기와 고양이. 뭐냐? 아이 가만있어. 고양이 정답입니다. 고양이 정답입니다. 고양이 정답입니다. 고양이 정답입니다. 아기는 아닌가 보다. 예, 아기는 아닙니다. 아기는 아닙니다. 아기는 아닙니다. 고양이가 정답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문제에서는 우리 똘똘팀이 승리입니다. 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또 맞추긴 맞췄는데 고양이가 아닙니다. 복숭아도 아니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편지. 편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 이거의 답을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 복숭아, 고양이, 편지가 아니었어요. 뭐 자세한 설명은 교수님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요. 그 지적인 면을 강조하는 책. 그리고 신혼부부다 보니까 이제 아기, 부부의 상징인 아기, 그리고 이제 부부의 믿음을 보여주는 뭐 강아지,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놔요.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올려놓자니 이쪽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책을 올려놓자니 이게 야외 배경이기 때문에 책하고는 다소 맞지 않았고요. 또 거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아기를 놓자니 이 부부는 막 결혼했거든요. 그렇죠. 이 부인이 10대예요. 16살이고 남편이 22살. 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못 그립니다. 근데 아, 네, 일반적으로 아까 그 똘똘팀에서 고른 대표적인 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절대로 못 쓰는 동물이고요. 고양이는 육체적인 욕망을 보여주는 거고요. 또 복숭아는 이제 왔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요. 이 악덕, 여성하고 별부가 됐을 때는 악덕을 보여주는 상징물이고요. 편지 같은 경우는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 는 뭐 사랑의 전달 이런 걸로 쓰지만 결혼을 하고 난 이후의 편지는 불륜의 상징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 불륜 관계된 재판에서 가장 많이 증거로 쓰이는 게 편지. 아, 그렇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별 게 없네요, 진짜. 네. 와, 정말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게 저희가 또 청일의 갤러리를 통해서 독창성을 키우는 데 아주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녀팀이 융통성왕, 똘똘이팀이 민감성과 독창성, 그리고 개인기 팀이 유추성과 논리성. 아, 거기서 두 개씩 혜택했기 때문에 이번 주 창의력 왕은 개인기 팀과 똘똘이 팀입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창의력 경제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아바타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